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정말 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주 ST큐브 주주분들에게는 좀 별로 좋지 못한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저는 사실 뭐 ST큐브, 좋게 봐요, 사실.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좀 최근에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경계하는 부분인 이런 담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담봉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흐름은 사실 아니에요. 좋아하는 흐름은 사실 아니고 단순히 그냥 반등 줄 거면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달라요. 이런 반등과 이런 반등, 그죠? 그리고 깨져도 바로 나오는 반등. 그죠? 이런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어설픈 담봉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추세를 좀 지키고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지 않나? 뭐 사실 다행이죠. 지금 뭐 엄청 좋은 일이 생기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누가 알겠습니까? 주식이란 게 뭐, 야, 원래 이 추세 타고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놀라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 17,500원 회복해주면 오늘 고가 얼마 찍었죠? 17,000딱 500원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ST큐브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17,500원 어떻게 찍은 거 알았냐? 추세를 버티고 이런 지지 추세를 버티면요. 그 다음 저항 구간 한번 건드려는 줍니다. 예, 건드려는 줘요. 근데 여기가 17,500원이 어디예요? 여기 저항대잖아요. 여기. 여기 원래는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구간을 깨버리니까 뭘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뭘 해야 된다? 추세를 버텨내는지 이 추세를 버텨주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추세를 버티는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 장세가 올지 안 올지 반도체 장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아무도 지금 알수 없어요. 왜? 이번 주 여러분들 주도 테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도 테마 있었다 없었다? 주도 테마 냉정히 말하면 없었어요. 예, 주도 테마 냉정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바이오가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이오 애들이 쭉 올라감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가벼운 친구가 상한가나 급등 한번 찍어주면 그건 스타트가 될수 있다. 근데 그거 ST큐브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 오늘 뜬금없어요, 살짝. 앞타머사이언스 상한가 바로 직행해줬거든요. 기억하시죠? 바이오 애들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들에서 한미약품 어때요? 버티고 있죠? 나쁘진 않죠? 셀트리온. 좀 약하네. 뭐, HLB. 좀 약하네. 알테오젠. 버티곤 있네. 그런데 여기서 앞타머 사이언스가 상한가를 한번 찍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한가로는 뭔가 제가 원하는 이 ST큐브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한가는 아니에요. 박스를 뚫는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거 만들어주는 상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의 하락은 뭐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개미 터는 겁니다. 개미 털릴 거예요. 털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지키면서 반등 쳐줄지 그거 한번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세는 지켜줘야 돼요. 사실상. 예, 추세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다음 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 FOMC 있고요. CPI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도 테마 안 나왔죠?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고 간다면 그거 하나 싸게 잡아두면은 한두 달은 굉장히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주도주를 저가에 잡는다? 완전 땡큐죠. 저희는 오늘 시장의 주도주 이스페타시스였잖아요, 사실. 부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주도주다 아니다? 100% 주도주다. 예, 저희는 이스페타시스 했다 안 했다? 주도주 매매에서? 당연히 했죠. 저희 주도주 절대 안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주도주 매매 또 준비해 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8시, 저녁 8시에 주식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벌고 찔끔 뱉는 그런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이 벌고 찔끔 뱉고 많이 벌고 찔끔 뱉어야 되는데 찔끔 벌고 많이 뱉고 찔끔 벌고 많이 뱉고 내가 찔끔 벌었는데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고 이런 투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어지면 안 돼요. 최근에 시장 올라오는데 내 종목들 안 올라오고 있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저희가 진행해 드릴 겁니다. 한 주에 주도주급 종목으로 4개에서 5종목 추가적으로 매주 매일 8시 주식 교육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저희 다음 주 준비 잘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영상 댓글에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